자, 제우 단어 약 자, 시작하겠습니다. Wasn't. 라스트 이어. 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뭐라고요? 언제?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Last year. 네? 응? At that time. 보자마자 딱딱 튀어나와야 되는데 조금 약한 것 같은데? At that time. 자, at that time이 then하고 같은 뜻일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then의 세 가지 뜻 뭐였죠? then의 세 가지 뭐였죠? 그때 또? 그 다음. 또? 그런 다음. 같은 뜻이고 그 다음이나 그런 다음이나 같은 뜻이고 그리고? 어? 그리고? then이 그리고란 뜻을 갖고 있어요? 나는 그리고는 end인 줄 알았는데 이거 선생님이 몇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얘기하는 거죠? 기억해둬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이제 지금쯤이면 몇 번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보자. 그러면 그렇다면이라 했습니다. 재우 쌤이랑 내기하자. 몇 번 만에 하는지. 지금 다섯 번 설명하고 기억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아홉 번 설명해도 기억 못하는 친구도 있는데 재우는 똑같은 얘기 몇 번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다섯 번 얘기했어요. 네. 그런 다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뜻이 있다고? 그러면이란 뜻이 있다고요. 그러면 뭐 또는 뭐 그렇다면 같은 뜻이고요. 대네 세 가지 뜻 뭐? 그때 그 다음 그런 다음 그러면 그렇다. 그 중에서 then이 그때란 뜻으로 사용됐을 때 at that time하고 at that time도 그때란 뜻이니까 같은 뜻이 될 수 있다. 그다음 dear Abby, 뭐 dear James, dear 재우 뭐 이런 식으로 dear 누구누구에게 그러면 dear 뒤에 나오는 사람 이름은 편지를 받는 사람이야 편지를 쓴 사람이야 편지를 쓰는 사람 편지를 쓰는 사람 그게 dear의 뜻이 누구누구에게 라는 뜻이 아니야? 그러면 dear James 이러면 무슨 뜻이야? James에게 아니야? 그러면 James가 편지를 쓴 사람이냐 받는 사람이냐? 받는 사람 재우야 dear 그 다음 here 무슨 시고 어떤 시? 뜻이 뭔데? 듣다. 듣다인데 아, 어떤 하다시. 시겠냐? 하다시고 here 지금 여기에 써 있는 요 H-E-A-R here는 뭐가 들어 있는 모습이야? To가 들어 있고 does가 들어가면 here's 그리고 여기에 did가 들어간 것 나오죠 단어장에. Here. 지금 이 테스트를 할 때 하나도 모르는 거 없이 하는 사람도 있고요. 모르는 게 계속 중간에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재우는 지금 뭐 뜻이 뭐였죠? 응? 어떤 뜻이었죠? 방금 했던 거? 무슨 뜻이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김신아도 뭐였는지 기억 안 나요, 아직?
He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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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뭐 들어있어요? Did. Did가 빠져나오면? Heard. I hear. Hear로 원래 모습대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면 읽어볼까요? Didn't hear. 이거 무슨 뜻일까요? 듣지 못했었다겠죠. 이것도 읽어볼까요? Did you hear? 이건 뭐 뜻일까요? 이것도 읽어볼까요? You hear? Are you heard? 이건 무슨 뜻이에요? You heard 뭐 뜻이에요? 누가다네 누가다. 나는 들었다. 네가 들었다. 그럼 이것도 읽어보세요. Did you hear? Did you hear? 이건 뭔 뜻이겠어요? 모르겠어요? 읽어보세요. You like. 무슨 뜻이에요? 너를 좋아. 너를 좋아하는 거야? 누가 단데? 네가 좋아한다 하고 너를 좋아한다 하고 같은 뜻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런 거 구분 안 하는 것 같아. You like가 무슨 뜻이에요? 네가 좋아한다잖아요. You가 너고요. Like 좋아한다니까 누가 네가 뭐한다 좋아한다잖아요. You like chocolate 다 뭐예요? 난 초콜릿을 좋아. 너는 초콜릿을 좋아한다지 무슨 나는 초콜릿을 좋아한답니까? 이것도 읽어보세요. Do you like? 무슨 뜻이에요? 너는 좋아하냐? 이것도 읽어보세요. You didn't like. 이게 didn't로는 안 보이는데요? You don't like. You don't like 무슨 뜻이에요?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지 뭐겠어요? 다시 들어갔는데. 읽어보세요. You like. Do you like? You don't like. 오케이.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넌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넌 좋아한다. You like. 읽어보세요. You heard. 무슨 뜻이에요? 너는 들었다. 네가 들었다. 이것도 읽어보세요. You didn't hear. 응? You didn't hear. 뭐 뜻이에요? 너는 듣지 않았다. 너는 듣지 않았다. 읽어보세요. Did you hear? 뭐 뜻이겠어요? 너는 들었네. 들었었니? 그 뜻이지 뭐겠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뭐였다? Cyworld. 지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예요. About. At schoo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포토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답이에요? 무엇? 사진들. 뜻이 뭐였어요? 떠나자 남기다. 아직 기억 안 나나요? 너 테스트 하고 100 테스트 100점 맞을 때까지 다시 공부 복습했어? 응. 다시 해야 되겠는데 다시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이게 뭡니까? 모르는 게 계속 나와. 안 돼요 이래가지고.